경기도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정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1기 청년 정치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미래사회협동조합은 지난 10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와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제1기 정치 청년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정치학교를 참여해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치를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배워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청년정치학교는 지역의 사회단체 구성원, 지역소재대학 재학생 등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워크숍 형식 총 5회기로 기획된 정치학교는 유쾌한 상상, 열린 사고를 지향하며 9개의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죠. 행위만을 생각을 하지 그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미래의 정치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 정치학교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필연적인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